8월 7일 일요일 저녁 10시부터 시작된 폭우에 베트남 북부 지역 사람들은 혹시라도 97호 열대요라니 7호 태풍 물란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했었는데 결국 8월 8일 월요일 15시 베트남 중부 지역 다낭 동남동쪽 약 320km 부근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베트남 기상청에서는 97호 열대요란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았고, 필리핀 기상청에서는 저압 영역 LPA로 분류하여 관련 통보문을 발표한 상태였으며, 필리핀 기상청에서는 97호 열대요란이 24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부 TD 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7호 태풍 물란은 내일 9일 화요일 15시에 태풍으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 잔장 남동쪽 약 450km 부근 해상에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 8월 10일 15시에는 7호 태풍 물란은 베트남 하노이 동쪽 약 470km 부근 육상에 위치할 것이고, 8월 12일 15시에는 베트남 하노이 서쪽 약 360km 부근 육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을의 시작을 알린다는 절기인 이 8월 7일, 어제 일요일 입추에 최고 37도에 이르는 폭염이 한국 전역에 기승을 부렸으며, 오늘 8월 8일에는 한국 역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 곳곳에서 싱크홀, 즉 집안 침하와 정전, 누수 등 사고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폭우 상황이 특이한 점은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최대 350mm 이상 쏟아질 폭우가 화요일인 내일 9일에도 계속되겠으나, 반대로 한국 남부와 제주도 지역은 체감 온도가 최대 36도까지 오르는 무더위라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